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PR 라이브 스타일의 비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DPR 라이브 같은 경우에 뭐 모든 곡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유명한 곡들의 패턴, 장르를 보자면 이제 퓨처 베이스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DPR 라이브의 느낌이 나는 그런 퓨처 베이스의 스타일의 비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DPR 라이브에게 만약 비트를 준다면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퓨처 베이스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그런 거와 관련한 좀 심플한 신스 메이킹 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퓨처 베이스를 좀 만드는지 간략한 그런 내용들을 작은 꿀팁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제가 만든 간단한 네 마디 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듣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면. 요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코드 같은 경우를 보자면 지금 제가 쓴 코드는 아까 여기 Right Here, Right Now라는 곡에 쓰인 코드를 약간 좀 차용했거든요. 그래서 뭐이 곡을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은 하진 않아서 제가 지금 사용한 곡이 이 곡에도 쓰였다라는 거는 좀 100%는 모르겠고 어쨌든 대략적인 가져온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C 메이저, 그 다음에 B 메이저, 그 다음에 E 마이너, 그 다음에 D 메이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코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요런 기본 골격에다가 이제 세븐을 붙여가지고 요런 식으로 처음에 C 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B도 메이저 세븐, A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E 마이너 세븐, 그 다음에 D 메이저 7. 근데 저는 이제 뭐 7을 붙였는데 보이싱은 뭐 하기 나름이라서 만약에 C 메이저에다가 7하고 9을 같이 쳐도 되겠죠. 지금이 C 메이저, 지금이 9까지 친 거야, 드나잉. 그래서 뭐 모든 장르가 거의 그렇겠지만 특히나 퓨처 베이스 쪽에서도 뭐 생톤으로 코드 워킹을 하는 것보다는 좀 보이싱을 붙여서 좀 상대적으로 더 감성적이라 될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코드 워킹을 만든 다음에 굉장히 하드한 신스를 가지고 좀 묘한 느낌을 내죠. 원래 예를 들어서 감성적인 느낌을 낸다 하면 세븐을 붙여서 피아노로 치면 좀 이런 잔잔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 잔잔한 느낌을 악기 질감을 굉장히 센걸 넣어가지고 좀 하이브리드한 그런 느낌들을 내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C 메이저, B 메이저, E 마이너, D 메이저 이렇게 썼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신스를 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이드 체인이 약간 좀 포인트인데 여기다가 사이드 체인을 걸기 위해서 제가 어떤 컴프레싱을 한건 아니고요. 그냥 아예 신디사이저 자체를 컴프레싱 된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되게 심플해요. 처음에 기본 형태에서 여기 처음에 옥타브 오실레이터 A쪽이죠. 옥타브를 마이너스 1 하나 낮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진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유니선이라고 되어 있는 데랑 디튠, 그 다음에 여기도 유니선하고 디튠. 참고로 오실레이터 A랑 B를 둘다 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니선을 한 7까지 올려주시고 디튠은 한 10시 방향 요 정도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고 B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만진 게 없어요. 그래서 각 노브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브와 관련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약간 후루쿠식으로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을 때도 사실은 너무 약간 자의적인 해석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너무 좀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노브에 대한 FM적인 설명은 제가 새로운 매뉴얼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글하고 영문 두 가지 다 남겨드릴 테니까 각 노브에 대한 FM적인 설명을 거기서 숙지를 하시고 그 FM적인 내용이 어떻게 실제 세롬에서 작동을 하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일단은 여기 오실레이터 A랑 오실레이터 B에서는 유니스턴하고 D2만 이렇게 만져줬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이즈 요 부분을 켜주신 다음에 여기 누르면은 아날로그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ARP 화이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요 엔벨롭인데요. 요 엔벨롭도 뭐 다른 건 딱히 만진 게 없고 요 어택만 좀 만져주시면 돼요. 요 어택하고 여기 요 동그라미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어택을 조금 뒤로 밀어서 소리가 이렇게 쓱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걸 짧게 주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이드 체인 줄 효과를 여기다 뒀다고 그랬는데 그 효과를 여기서 만든 겁니다. 어택을 한 10시 방향에서 11시 방향까지 좀 밀어 주시고요. 뭐 오버한다 하면 12시까지 밀어도 돼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좀 오버하고 여기 요 포인트 구슬 같은 거 있죠. 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이드 체인 먹여지는 효과, 그러니까 얼마나 하드하게 먹일 거냐 라이트하게 먹일 거냐 그것을 결정을 얘가 해줍니다. 얘를 만약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쫙 내리면 여기 제가 건반을 누를 때 여기 동그란 게 천천히 갔다 확 올라가죠. 약간 요런 느낌이 사이드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투머치 주고 싶다면 많이 내리면 되고요. 이걸 나는 너무 많이는 안 먹이겠다 하시면은 많이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적정량은 직접 들어보시면서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에는 곡의 BPM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찍은 킥의 패턴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뻐지게 나오냐가 좀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찍은 비트에 맞춰서 어느 정도가 예쁜지 가늠을 하시면서 이 세팅 값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한 BPM 70으로 잡았는데 한 요 정도? 좀 이따 또 들어보면서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하드하게 먹이면 그 다음에 이거를 거의 안 먹이면 이렇게 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얘도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만진 게 요 필터 쪽에도 요 버튼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멀에서 MG, Low, 6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컷오프나 뭐 이런 것들은 한 3시 방향? 아마 요 B도 제가 켰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오래전에 만들어서 기억이 정확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요 화면을 캡처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 쪽으로 와서 EQ하고 필터하고 컴프레서를 먹였는데 EQ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밴드 패스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깎는 거 로우 패스 필터로 한 다음에 저역대를 다 날려줬어요. 그래서 약간 퓨처 베이스는 좀 중고음대? 좀 센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리기 위해서 세럼 자체에 대해서 여기 저역대를 쫙 날리고 고역대를 좀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그래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고역대 하이 쪽으로 움직이려면 요거 요걸 이제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 쉘프 이쪽을 선택하시고 한 노브 값은 1시에서 2시 방향 정도. 다른 거 잠깐 끄고요. 이렇게 되고요. 네, 필터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필터 여기 멀티 쪽에서 HP12라고 돼 있는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컷오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버가 되면 소리가 이렇게 얇아져요. 그래서 얘는 한 10시 정도? 10시, 11시? 그 다음에 뭐 레졸루션이나 드라이브 다른 거는 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여기 멀티밴드를 눌러주고 게인값을 한 9시 방향 정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스 그림이 나왔고 아까 초반에 설명한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돼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찍은 코드인데 이 부분만 조금씩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사이드 체인 효과가 납니다. 여기를 자른 다음에 요 미디 노트를 여기 텀 있죠? 여기를 조금 벌려 주셔야 돼요. 여기를 쫙 줌으로 당긴 다음에 요 정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드 체인이 먹여지는 것처럼 효과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위치에 사이드 체인을 먹일 건가는 본인이 직접 이제 킥이나 이런 것들을 찍으시면서 패턴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만들어진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런 노트들은 제가 찍은 킥 패턴에 맞춰서 사이드 체인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킥하고 한번 같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아까 세럼에서 요 어택 부분의 사이드 체인을 빼면은 요 느낌이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면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퓨처베이스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실 퓨처베이스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이런 복스 파일. 이게 원래는 한 C음 정도? 그러니까 노트로 보면 C였어요, 음정이. 이 정도? 아, C가 아니라 C샵. 근데 제가 요 지금 찍은 신스에 키를 맞추기 위해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내려가지고 C샵이었던 요 패턴을 B로 음정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코드랑 음정을 같게 맞춘 거죠. 들어오면 이걸 만약에 음정이 안 맞으면 이렇게 돼요. 불협이 되면 그래서 약간의 불협이 좀 생기죠. 그래서 보컬 샘플을 쓸 경우에는 요 코드의 음정, 그러니까 화성이죠, 이런 걸 맞춰주는 걸 조금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C샵을 B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마이너스 2를 낮췄거든요. 근데 거꾸로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위에 B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2, 3, 4, 5, 6, 7, 8, 9, 10, 플러스 10을 주면은 한 옥타브 위에 B가 되면서 더 하이 피치가 되겠죠. 한번 해보면 뭐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이 피치 된 게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요걸 쓰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낮은 음역대가 예쁜 것 같다 하면은 낮은 걸 쓰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하자면 B를 맞춰주는 거는 꼭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를 맞추되 하이로 할지 로우로 할지는 선택이지만 B는 좀 반드시 화성을 맞춰줘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이 피치보다는 좀 낮게 된 게 좀 이쁜 것 같아서 저 옥타브로 된 걸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EQ 같은 걸로 조금 저역대하고 미드를 다 깎아줬어요. 샘플 자체가 조금 무겁고 두꺼운 감이 있어서 그것을 컷을 해가지고 그냥 다 날려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리버브를 줘가지고 좀 더 울림을 강하게 준 거죠.
리버브나 EQ 같은 경우도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찍은 신스가 있잖아요. 요 신스에 맞춰서 적정량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노가다라,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치적으로 보자면 한 12시 방향? 대략 이렇게 맞췄습니다. 믹스향도 그리 많이 주지 않고요.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수치값을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럼 쪽인데요. 뭐 808, 그 다음에 킥하고 스네어하고 하이힛입니다. 한번 들어보면 지금 808 같은 경우는 아까 찍었던 코드 신스하고 음정을 맞췄는데요. 얘가 원래가 D샵이었어요. 원 음정이.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C, B, E, D가 있잖아요. 그래서 D샵을 C로 바꾸고 B로 바꾸고 E로 바꾸고 D는 하나만 낮춰서 D로 바꾸고. 그래서 트랜스포즈 값을 뭐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음정을 바꿔줬습니다. 네, 패턴은 킥에 맞춰서 콤비네이션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네어 있고 하이햇. 하이햇 같은 경우는 뭐 찍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요런 장난을 쳐놨죠. 초반에 64비트, 32비트, 16분의 1 트리플렛, 16박자. 그러면 빨랐다가 천천히 느려지는 그런 효과가 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64, 이 부분에는 32, 이 부분에는 16분의 1 트리플렛, 이 부분에는 16분의 1. 그래서 빨랐다가 느려지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천천히 했다가 빨라지는. 뭐 이제 그거는 기호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퓨처 베이스를 찍어 봤습니다.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가라앉는 곡들, 뭐 장르적으로 얘기하자면 붐뱁이나 뭐 이런 걸 좀 찍는데, 요즘에 이제 강좌라든지 유행하는 것들 보니까 이런 퓨처 베이스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요 내용이 이런 스타일을 찍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